민족 대명절 추석.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한데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갖는 시기인데요. 하지만 이런 명절 분위기 속에 더욱 소외되고 외로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가장 풍성하고 즐거운 그런 날들입니다만 소외계층 입장에서는 가장 결핍돼 있고 가장 외로운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소외된 이웃을 찾아 온정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절을 맞이해 마음과 정성을 나누는 그 따뜻한 현장 지금 찾아가 봅니다. 경기도 여주의 한 복지센터. 저희가 오늘 구세군 나눔의 집을 이제 거점으로 해서 이쪽에서 이제 배분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국내 한 유명 기업의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진지하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좋은 일이 있어서 가을에 산타가 되려고 왔습니다. 가을에 산타를 자처한 사람들. 잠시 후 이들이 준비한 차량이 도착했는데요. 그 안에는 엄청난 양의 상자들이 들어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비누, 샴푸, 린스 등 다양한 생활용품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곳은 국내 대표적인 소비재 기업과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함께 특별한 나눔을 진행하는 현장입니다. 네,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지역사회 이웃들과 함께 나눔에 동참하고자 선물 세트를 지원받아서 지금 나누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생산한 1,000개의 생활용품 세트는 약 10군데의 사회복지기관으로 각각 전달됩니다. 소외계층과 아동, 여성 등을 대상으로 교육, 건강, 복지 분야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 그중 소외계층을 위한 명절 물품 지원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실제 수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품 지원과 전달을 직접 발로 뛰는 관계자들. 이 도시 외곽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은 좀 교통이 불편하시니까 저희가 좀 직접 전달 드리려고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한 마을회관. 어르신들을 초대해 직접 추석 선물을 전달해 드리는데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같이 꼭 쓰시고 머리 쓰실 때는 요쪽 있는 게 더 할머니한테는 좋으세요. 사용법에서 주의할 점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직원들. 전하는 것은 물품만이 아닙니다. 대화를 통해 가족 같은 마음도 함께 나누는데요. 어른들이 상당히 기뻐하고 어른들의 그 얼굴에도 보면 표시가 다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마을 회관까지 못 오신 분들이 있으면 직원들이 직접 선물을 들고 댁으로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생활용품인데 할머니 샴푸, 린스, 바디워시 쓰세요? 비누 이런 거. 눈이 침침한 어르신을 위해 작은 부분도 꼼꼼하게 챙기는데요. 그리고 보면은 이게 샴푸. 샴푸예요, 샴푸. 제가 1번 써드릴게요. 비슷한 디자인의 용기는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영문 대신 한글로 알아보기 쉽게 제품과 사용하는 순서를 크게 써드립니다. 국문은 알아요, 나도 그래. 네. 단순한 봉사가 아닌 내 부모를 대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직원들도 배우는 점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쓰는 것이니까 네. 잘 쓰시고요. 네. 또 필요하시면 또 나중에 또 뵙도록 할게요. 네, 아유, 이제 그만 가져와요. 예, 그래요. 또 늘상 저기 건강하시고 우리 그 명절을 통해 가지고 같이 함께 상생이 뭐고 또 나눔이 뭔지 이렇게 의미를 두니까 더욱더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엔 또 다른 집을 방문했는데요. 아이고, 더운데 괜찮으세요? 예. 자, 이렇게 네모난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치약이고 비누 대신에 사용하시는 건데 몸 샤워하실 때 좋은데? 좋으세요? 네.
자식을 배웅하듯 문 앞까지 나오시는 어르신. 살펴들 가세요. 예, 예, 예.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예. 연결 잘 보내세요. 바이바이. 떠나는 직원들도 다음 명절에 다시 뵐 것을 기원합니다. 일반 시민들의 기분은 계절적으로 겨울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요. 그런데 기업 같은 경우는 늘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뿐만 아니라 많은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인력들입니다. 그들의 인력들이 우리 사회 소외계층들과 함께 할 때 우리 사회가 통합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 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로 우리 이웃들이 더욱 따뜻해지는 명절을 기대해봅니다. 온누리 상품권이라든가 뭐 제수용품, 생활용품 등을 기부하는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아마 가족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추석이 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을 서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함께 나누는 추석 명절을 위해서 열심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